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선 경찰서장들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서장회의를 강행하자 경찰 지휘부가 주최자를 대기 발령하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 무더기 감찰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경찰 조직이 강대강으로 마주보고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전국 태풍의 눈이 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여기 유튜브 방송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빗나가질 않네요. 아, 이게 뭐 처음부터 네. 너무 노골적이었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오히려 저는 발화가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이제 경찰국 신설 얘기가 나올 때 사실 경찰들은 내부에서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많이 끌었었죠. 네, 그러다가 맞습니다. 지금 소관 국면에 들어갔다 막상 이제 시행령이 지금 차관회의까지 지금 통과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국무회의만 지금 내일 남겨놓고 있는데 그렇죠. 이 막바지 와가지고 지금 발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얘기한 총경회의도 네. 이거보다 먼저 앞전부터 이미 원래 해야 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사실 그 치안감 인사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다. 치안감 인사가 그 발표하고 번복돼가지고 그렇죠. 나오니까 국기 문란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그때 물러섰었거든요. 한 발 물러섰죠. 예.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만 없었어도. 이미 뭐 다 나왔어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터졌을 것 같아요. 그 단순하게 이렇게 며칠 만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31년 동안 지탱해온 어찌됐든 간에 제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도였던 근간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각계 의견도 듣는 절차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뭐 들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뒤에서 또 한번 얘기하겠죠. 입법 예고 기간이 5일밖에 안 됐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동안 입법 예고하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만 봐도 이 속적속결로 밀어붙이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경찰청장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요. 네, 맞죠. 네. 근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는 행태가. 인사정보관리단. 네네, 맞습니다. 그때도 검찰총장도 없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없죠. 예, 지금도 없고. 그리고 네. 뭐 그거야 인사정보관리단은 또 검찰총장하고 관련 없는 문제인데 그것도 시행령으로 법무부 장관 산하에 갖다 놨잖아요. 입법 예고가 그때도 3일인가 4일밖에 안 됐었어요. 맞아요. 네. 됐었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뭐 속전속결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네. 이런 게 지금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하나씩 한 번씩 짚어보죠. 네. 그 경찰서장 회의 할 때만 해도 이제 토요일 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뭐 서장 회의 한 다음에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 후보자죠. 네. 경찰청장 후보자인데 윤 청장 직무대행과 이 주최한 류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이에요. 네. 오늘 면담이 예정돼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대화로도 풀릴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심상치 않게 이게 돌변했단 말이에요. 네. 주최한 그 유사명 서장에 대한 네. 대기 발령 원포인트 인사가 지금 이 촉발시킨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도 못 물러서겠다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초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보니까 말씀을 굉장히 오늘 세게 하시던데 네. 오늘 11시에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네, 네.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치안현장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이 집단 행동은 네. 굉장히 부적절하다. 오늘은 이제 그 장관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제 12.12 네. 쿠데타. 그 지난번에 네. 그거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제압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도 네. 드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만 말하면 잘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한번,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보죠, 예. 오늘. 예.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점인데요.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진짜 세죠? 아 그렇죠. 이게 네.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치안감 인사가 경찰이 발표한 게 그 발표 1차 발표했다 번복되고 네. 2차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짜고짜 이 경위가 파악되기도 전에 다짜고짜 경찰을 향해서 뭐
엄청난 과오라고, 엄청난 과오가 아니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뭐 경위 파악도 안 된다 했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쿠데타다. 네? 아니 근데 뭐 그러면 이걸 듣는 경찰 입장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당시에 모였던 총경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네.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이라서 네, 쉬는 네. 날 네. 이렇게 모인 거다. 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니까 총경이 이제 원래 한 650명 정도 되는데 네. 그때 당시 현장에 참석한 총경님들이 56명. 네. 네. 그리고 133명이 온라인에서 참석해서 참석자는 189명이었고. 네. 예, 무궁화, 그니까 이제 오지 난. 못하는 분들은 무궁화 이제 화분, 난을 이제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지하고 공감 표시하는 걸로 이제 보내는 예, 거잖아요. 이분들이 더하면 예. 357명이래요.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총경의 과반 이상이 지금 예. 이제 경찰국 신설 네. 혹은 이제 지휘규칙 제정 등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입장이고요. 반대하는 의사표명을 일단 그렇게 표출이 됐다는 걸 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쿠데타 발언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지금 행안부에서 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윤석열 네, 정부에서 네. 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찰 쪽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래대로 오늘 면담이 예정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면담이 취소되고 네. 대기 발령을 했단 말이에요. 일선 경찰이 느끼는 건 뭐냐면 윤희근 청장은 청장 직무대행은 원래 만날 의사 그러니까 대화로 풀 의사가 있었고 뭔가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할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선장회의를 하고 나서 이게 돌변한 걸로 봐가지고는 행안부가 직접 나서서 지휘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심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더 괴강이 된 것 같아요. 혹은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뒤에 그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괴강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 이 논리로 지금 그 논리도 펴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행안부 경찰국이 안 된다 그런 발언을 맞습니다. 했죠. 그런 발언도 했고 오늘 이제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 발언을 하니까 네. 우리는 쿠데타가 아니다. 네. 오히려 이제 헌법 7조를 보면 네.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번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 더 쿠데타적이다. 네, 그래서 그런 행위를 막는 반 쿠데타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를 막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센 발언이 나오니까 또 센 발언으로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초강경 대응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은.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조직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유사명 서장은 유사명 서장대로 금방 센 발언으로 맞받아쳤는데 네. 조직도 오늘 뭐 릴레이로 이렇게 근조화한이 쏟아졌다 그래요. 네, 일단은 이제 근조화한 전에 일단 네. 그 경찰 직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지방 청들 네. 청들 앞에서도 각 직장협의회 회장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을 하죠 지금. 예, 그리고 네네. 이제 그 국가공무원 노조에 이제 보면은 경찰 네. 지부가 있거든요. 네. 경찰 지부와 이제 경찰 이제 직장협의회가 같이 주요 KTX 역 앞에서 네. 지금 경찰국 신설 반대 홍보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네. 경찰청 바로 앞에 이제 경찰공원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앞에서 지금 근조화한들이 이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 그 근조화한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근조화한들이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네. 경찰청 근조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일단 멘트가 같은데요. 거기 리본을 보니까 네. 네, 사진으로 보니까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리본에. 그게 이제 2022년 7월 23일 총경 회의하고 난 후에 네. 유청경이 이제 대기발령된 후 네. 이제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네. 이제 그게 보내는 분들이 사실 저번에 저희 윤석열 대통령 대검합 화하는 네네. 일단 그 유튜버들이 보낸 걸로 저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고모 네. 분이 주도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시고 자백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버들이 모은 걸로 저희가 지금 취재하는 중인데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기사도 또 써야 되겠네요. 네, 조만간 네. 써야 될 겁니다. 네, 다 확인을 했는데 여기는 네. 정말 경찰들이 보낸 거예요. 아, 여기 일선 현장이 경찰들이 네, 그래서 자기 소속과 이름을 적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주로 계급들은 어떻게 돼요? 경감, 경위, 아, 중간 감독, 네, 중간 감독급들이 많이 보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경찰들이 지금 오늘 아까 제가 보도상으로 한 50여 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열되어 있는 사진으로만 봐도 예.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 겹겹이 돼 있더라고요. 예. 이제 거기다가 이제 30일 날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이제 전국 팀장 회의를 이제 주최를 하려고 개최를 하려고 예. 지금 경찰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번에 서장회의 할 때는 윤익은 청장 직무대행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만류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만류하는 분위기는 아직 없는 모양이죠. 네, 일단은 뭐 해서 이제 아까 중앙일보에서 이제 인터뷰한 게 좀 나왔는데 네. 유사망 총경한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한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네. 좀 걱정이 되긴 한다. 이제 후배들 다칠까봐. 네. 이제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네. 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경감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뭐 다른, 이게 뭐 특정 뭐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지금 경찰들이 다 지금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리고 나서 그 존재감이 없다고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도 계속 보도됐던 그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뭐 하냐 이런 언론들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비판도 받고 그랬는데 네. 어제 등장을 했어요. 마침내. 화면에. 언론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화면에 등장해서 어제 한 얘기가 경찰 서장 회의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부적절한 행위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대통령 입장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뭐 이제 그 약식 회견 맨날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이 있었고, 네. 그랬더니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 뭐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거라는 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맨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법과 원칙.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아 원래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게 검찰총장을 하시다 보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게 항상 입에 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자제하려고 해도 네.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같아요. 모르게. 네. 아. 대한민국 최고 정치인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아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어디 중앙일보인가 어디니까 빨리 검사에서 벗어나라 뭐 이런 칼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지금 이제 그 검사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있죠 아직까지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근데 경찰청장은 별 얘기 없었죠 직무대행.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조금 지금. 그렇겠죠. 네. 네 아직 뭐 경찰청장도 아니고 맞습니다. 직무대행인데. 더더군다나 후보자고 청문회도 해야 되는데 청문회가 지금 날짜가 잡혔나요? 아직 날짜가 지금 아직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날짜가 아직 잡히지는 않았죠? 예. 근데 지금 경찰 내부에서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부터 신망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벌써 지금 총경 65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이 대척점에 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서장회의 이권으로 관련해서 네,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근데 더군다나 앞으로 또 경감회의 있고 경정회의 있으면 참 난처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참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의견을 일단 취합을 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청장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상황이 그게 되겠어요? 지금 주도는 이걸 이권을 주도하고 있는 건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장관이 주도하고 있고 지금 경찰청장은 또 직무대행이고 그런데 이 발언권이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배제돼 있고 지금 경찰에서 우려하는 네. 경찰 장악이라는 말이 그럼 맞다는 게 지금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유사명 서장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반대 논리로 지금 그렇죠. 이것 자체가 입증하는 거다라는 게 지금 유사명 서장이 하는 얘기예요. 예. 네. 오늘 나온 얘기들이 이제 서장회의가 발단이 돼서 징계 시도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검찰청법 개정 전국에서는 검사들도 평검사회의하고 부장검사회의하고 검사장 고검장회의하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그건 소위 말하는 쿠데타라는 얘기도 안 하고 놔두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한 번 모인 것 같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네. 그 한동훈 장관이 그랬어요. 네. 현장 상황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선 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 네. 예. 한동훈 장관님 말씀대로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아마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네. 이제 그 고검장회의도 열리고 네. 그 다음에 부장검사회의 열리고 다 열렸죠. 네, 평검사회의 네. 열렸거든요. 네. 제가 아직 제가 외우지 못해가지고 수사 기소권 분리. 예. 네. 네. 그렇죠?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평검사회 회의할 때 네. 업무 시간에 했어요. 아, 다 업무 시간에 하루 종일 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업무 시간에 자기네는 해놓고.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보면은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해산 명령 안 했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검 그때 부장검사 회의인가요? 부장검사 회의하고 대표가 와갖고 또 기자실에 또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 맞아요, 맞아요. 네.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기자실에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유사명 서장 같은 경우 뭔가 지금 입장을 어디 발표를 하고 올랐는데 그날 총경회의가 끝나고 입장과 기자들하고 이제 입장 얘기는 문답은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의견이 모아진 걸 갖다가 오늘 윤희근 직무대행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취소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통로조차도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 나오고 있을 뿐이지 공식 절차를 통해서 그때 의견이 지금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저는 일단은 휴무잖아요.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그렇죠. 쉬는 날 뭐 네. 있는 거 하고. 네. 오히려 이제 검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근무 시간에 자꾸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생일날. 네. 요거는 이게 정상적으로 직무한 거냐. 네. 좀 이렇게 좀 째째하긴 하지만 좀 네. 따져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좀 다르다고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점이 다른지를 설명을 했잖아요. 해산명령 안에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찰청 경찰서장 회의 때는 회의 시작 전에 중단 지시하고 그리고 회의 중간에는 해산 지시를 했는데 그걸 어겼다라는 거죠. 듣지 않았다, 강행했다. 그렇죠. 이런 건데 평검사 회의 때는 그런 해산 명령이 없었다. 아니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도 이 법에 따라서 하게 해달라.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법으로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려면 법으로 해달라. 그거잖아요. 입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죠. 어? 논의도 하고, 각계 의견 수렴해서 입법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법률로 논의해서 해달라는 거잖아요. 비교했을 때, 대안은 네. 온도가. 네, 네. 특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아래에서 들이받아서, 네. 네, 그걸로 이제 지지율을 많이 올려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그때 상황하고 똑같아요. 비슷하죠. 네. 예,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조직에 그 뭐죠? 나는 개인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네. 네. 그 얘기 또 류야명 서장이 일부러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되게 이제 농담 삼아서 비슷한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국민이 네. 국민이 키운 유사명. 네. 내일에 바꾸면 대통령. 네. 보면은 윤 네. 대통령이 사실 대선 때 네. 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주겠다 약속했거든요. 맞아요. 공약인데 네. 이제 그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지금 행안부 장관 밑으로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국으로 네.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문제는 했지만 과거에 이게 일제 시대부터 국으로 있었잖아요. 경호국, 네. 치안국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74년인가 71년에 치안본부로 승격이 됐다가 91년에 나중에 이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있고 경찰이 어떤 폭압적 형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때 그래서 경찰공화국으로 불렸었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 반성의 토대 위에서 경찰청으로 분리를 시킨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31년 동안 그 제도가 계속 지속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31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 안착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31년 전에 어떤 이런 국외 문제로 물론 그 당시 상황으로 똑같이 돌리자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아니, 하지만 그렇죠. 그 장관 밑으로 넣었을 때 그런 우려되는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우려해서 지금 의견을 이 변화를 줄이려고 하면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자. 해야죠. 더더군다나 지금 경찰 통제에 대해서는 동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민주적으로 아, 통제를 해야 된다는 저도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속전속결로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입법 예고는 뭐 그리고 5일만 한다든가 이런. 사실 처음에 모든 경찰들이 이거 반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좀 몇몇 아는 경찰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오히려 이제 아 그러면 차라리 경찰부 생기고 하면은 예산권을 장관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차관급이라서 예산 따는 것도 힘들고 한데 네. 장관이 좀 그런 것도 잘 따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지금 한 방에 다 지금 네. 이렇게 속전속결도 이제 하면서 망가뜨리는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행안부 경찰국 뭐 여러 번 짚었는데 네. 오늘 마침 또 그 우리 뉴스버스에 칼럼 쓰시는 김수민 칼럼니스트가 네. 아주 쌈박하게 정리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청법 위반이다. 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런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헌법 96조가 그게 있잖아요. 정부 행정 각 부처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게 헌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범위를 하려고 그러면 한다 그러면 조정을 한다 그러면 법률로 해야 된다는 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시행령으로 지금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 조직법 7조 1항 이렇게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한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 논리를 지금 행안부 장관 지금 이 조항의 근거를 둬서 시행령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7조 4항을 보면 소속청에 대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 7조 1항 4항이 이제 이 시행령을 바꾸는 근거인데 네. 34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안부 장관의 이제 사무 예.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치안에 관한 사무는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이 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34조 6항에 예. 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갖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법률이 아니고 지금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반성으로 사실 경찰위원회가 생겼잖아요. 국가경찰위원회가 네, 생겼죠.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에 사실은 동의 없이는 사실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원래 거의 없는데 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직으로 하겠다는 지금 네. 형태죠. 네. 네 지금 시행령. 지금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의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두게 돼 있어요. 네.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누가 하냐? 경찰청에서 수행하게 돼 있거든요. 예. 법이 이렇게 돼. 국가경찰위원회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근거들을 따져서 김수민 칼럼니스트 한 얘기는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의 관계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측면 지원일 뿐이지 수직적으로 누구한테 지휘하고 감독하고 명령할 그런 권한이 없다. 이 얘기를 네,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시행령으로 바꿔도 뭘 하려고 하냐면 수직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회 동의를, 국회 법률을 바꿔갖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에서 네, 논의를 거쳐서.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편법이죠, 지금. 네. 시행령 통치 자체가 지금 헌법에 지금 다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김수민 칼럼니스트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네. 네. 저희, 뉴스버스, 김수민 칼럼니스트 오늘 뉴스버스 보시면 뉴스버스 칼럼, 게재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걸 중재하고 뭐 해야 되는 게, 이제 국회 같은 데서 해야 되거든요. 예.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이 정부와 지금 자존심 싸움 하듯이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물러서겠어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뒷걸음 친다? 그러면, 전국 장악력이 확 떨어져 버릴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쉽지 않거든요. 이건 누군가가 강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국회 여야가 나서서 머리를 맞대고 경찰 이렇게 정부까지 맞대가지고 조정안을 만들어내고 윤석열 정부는 내일 당장 국무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면 안 돼요. 일단 유보를 시켜야 돼요. 통과시킬 것 같은데요. 아, 저도 그렇게 본다 보여요. 이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죠. 스타일이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거는 검찰총장이나 검사할 때, 수사할 때의 스타일이지. 네. 이런 대통령으로 스타일은 이게 아니라 유보시키고, 어찌됐든 간에 의사를 나중에 어떻게 해서 관철시키더라도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경감, 경정회의 앞두고 있는데, 네. 이거 그냥 내일 달랑 통과시켜버린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그러 들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유보시키고, 국회에서 나서서 다들 머리 맞대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논의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모색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야 이게 진정이 된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한다고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서 네.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또 이제 논리로 들고 나오면서 경찰국 해야 된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여야가 나서야 되는 지금 여야 네. 국회의원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거 하더라고요. 1시 반인가 해서 경찰 장악 저지하겠다고. 네. 이제 뭐 테이프 만들고 이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맞습니다. 네, 해서 해야 돼요. 이거 경찰까지. 네. 경찰까지 해서.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네,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휴가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휴가를 가실 수 있나?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다음 주? 예. 아유. 예. 오늘이 7월 25일이잖아요. 네. 7월 21일 날은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아직 너무 바빠가지고 휴가는 생각이 없다고 하셨었어요. 네. 근데 오늘 휴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휴가도 뭐, 대통령도 머리도 식히고 하긴 해야죠. 네. 네. 지지율이 네. 오르지 네.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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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여기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둘러싼 이슈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우리 또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오늘 이건 저항의 상징 아니에요? 아, 불멸의 투쟁가잖아, 체계바라.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림을 두 개 가지고 번갈아 다녀, 하나 마릴린 먼로, 네. 하나는 체계바라. 근데 네. 이 두 사람이 극과 극이에요. 마릴린 먼로는 자본주의의 어떤 욕망의 상징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 자본주의였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가였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극과 극인데, 뉴스버스 크게 됐던 김동연 화백, 서영화가 하시면서 판화 전문 작가신데. 네네네. 이번에 이제 판화 작품이잖아요. 네.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한 건데, 그래서 이 선이, 이런 게 굵어요.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하면, 네. 네. 터치가 굵고. 네, 글씨도 그런가. 예. 네. 아. 예. 네. 혹시 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newsbus2@gmail.com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문의 응답드리겠습니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